독립을 한 지 거의 5년이 다 돼가는데 마차산을 가보려고 제가 한 5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항상 실패했습니다. 100m 남았어? 그렇지. 5년 만에 왔는데 이렇게 쉽게 끝낸다고? 아, 나 이대로 그냥 시시하게 또 끝내기 싫어요. 나중에 정상 다시 찍을래요. 잘 있어. 여기 주차를 하라는 거를 나중에 봐서 이곳에 주차를 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퉁퉁입니다. 여기가 무심정사 앞입니다. 독립을 한 지 거의 5년이 다 돼가는데 이 애증의 마차산, 동두천에 있는 산은 거의 다 가봤는데 마차산을 가보려고 제가 한 5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항상 실패했습니다. 저희 회사 뭐 형님들한테도 뭐 여쭤보고 했는데 거기 보이잖아, 그쪽 길 따라가면 돼, 이런 식으로만 알려주셔가지고 가다가 뭐 길이 안 보이고 막히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다른 길로 내려오고, 와, 그래서 한 3번을 실패하고 동두천 토백이 형을 따라서 밤에도 가봤는데 밤에 길을 잃어서 못 가고, 그래서 제가 이 마차산이 막이 맞짠가, 나랑 이렇게 안 맞나,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를 했었어요. 아니 그때 당시에 뭐 유튜브나 블로그를 뒤져도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마차산을 그냥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근래에 유튜브를 보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애증의 마차산 오늘 정상 찍어버리려고 왔습니다. 낮에 도로를 타고 왔을 때는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것도 등산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산에 들어오니까 바람이 시원합니다. 3.25? 빡시나 보다. 너무 늦은 시간에 와서 마음도 급하고, 그래서 오버페이스를 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실패하지 않겠죠? 지금 3시가 다 돼가는데 저기도 무슨 굴이 있네. 음침해서 가까이 안 가겠습니다. 동두천 독립하고 5년 만에 지금 한 6번째 도전? 만약에 오늘도 실패하면은 내 사전에 마차산은 없다. 등린이 여러분들은 그냥 주위 사람들 말 대충 듣고 가지 마세요. 제가 그렇게 가서 실패한 적이 10번이 넘어요. 그 사람들은 쉽게 설명하지만 처음 초행인 사람들은 그 길을 모릅니다. 그래도 지금 처음에는 좀 빡셌는데 이 능선이 만만하게 나와서 덜 부담스럽네요. 사람이 그래도 한 명이 없냐? 선물 하나 주네. 잠깐만 앉자. 뭔데 자꾸 내려가냐고. 이게 맞는 길이야, 뭐야. 리본은 보고 왔는데, 이거. 부랑부랑하네. 와, 나왔다. 3km면 죽여버릴 거야. 그리고 1.35, 와. 잘 왔다. 아이고, 1.35 갑시다. 이제 좀 산탈만 하네. 마음도 조금 부담이 덜합니다, 이제.
샤인머스켓 싸온 거를 반을 다 먹었네요. 좋아. 아, 갈만해. 와. 0.9km. 드디어 마차산 오늘. 드디어 오늘 찍어 보는 거야? 마차산 오늘 가는 거야? 야, 여기는. 야, 오늘 반바지 안 입고 오기 잘했네, 진짜. 잘했어, 잘했어. 이제 거의 다 왔나 보다. 100m 남았어? 5년 만에 왔는데 이렇게 쉽게 끝낸다고? 아, 나 이대로 그냥 시시하게 또 끝내기 싫어요.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정상 다시 찍을래요. 야, 잘 있어. 요지를 떨 줄 알았냐 내가. 너구나. 반갑다. 마차산. 아, 여기서 이렇게 백패킹을 많이 했구나. 예징의 마차산. 와, 드디어 와보네. 백패킹 한번 와야겠는데요. 너무 좋은데요. 여기 맥주 16캔은 못 들고 오겠다. 근데 곧 어두워질 것 같아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나중에 장비 리뷰를 한번 할 텐데, 제가 아크테릭스에 입문할 때 제일 처음으로 샀고 반했던 게 이 아크테릭스 선캡입니다. 정말 아크테릭스의 기술력에 제가 감탄을 금치 못했던 게 이 선캡으로 인해서 시작됐거든요. 그 이유는 나중에 리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좋은 선캡을 제가 왜 안 쓰냐. 한 6살, 7살 차이 났던 크루 막내가 들어와서 같이 산을 타는데 그 여동생이 하는 말이 자꾸 아버지 생각난대요. 난 쿨해, 뭐 그럴 수 있지. 그냥 웃고 말았지만 그 후로 못 쓰겠는 거야. 그래서 잘 안 썼는데 이 선캡이 뭐 그냥 선캡이지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아크테릭스의 선캡, 그냥 아크테릭스의 기술력. 약간 오그라들 수 있는데 이 선캡을 시작으로 제가 그때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크는 아트다.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. 카메라 열이 받아가지고 잠깐 꺼졌는데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. 곧 있으면 어두워질 텐데 걱정이네. 이게 무슨 종주길도 있었는데 지금 종주길 타버리면 끝장나는데. 감사합니다. 와, 무사히 잘 왔다. 쫄렸는데, 아, 무사히 잘 왔습니다. 아, 어두워질까봐 지금 속도를 내고 막 했는데, 아, 이 정목 보고 마음이 놓이네요. 아, 저 동굴. 오케이. 와, 와, 진짜 오늘 모험이다. 날씨는 더운데 해만 짧아졌어. 숲속에서 살짝 벗어났나봐요. 살짝 밝아졌습니다. 아, 마음이 놓인다. 무심정사 350m. 아, 이렇게 오래 걸렸어.
이것도 집에 가니까 SD카드 뻥 나는 거 아니겠지? 긴장감에 진짜 운동했네요. 운동했어. 와, 이거 진짜 잘못되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진짜로 집중해서 조심히 내려왔습니다. 애증의 마차산 오늘 드디어 정상을 한번 가봤고요. 기회가 되면은 백패킹도 한번 와볼 계획입니다. 그래서 오늘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곳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